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오늘 키워드를 미국의 IRA 수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이 아니라 요거는 네.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였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박정식 대표님부터 그럼 해보죠. 그렇죠? 박정식 대표님은 IRA, 주말 사이에 이제 IRA 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제는 좀 시세가 나왔다가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데 자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북미에서 이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또 미국이나 이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강물의 40% 이상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극한 물질은 배터리 부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양극판이나 음극판이 이제 부품에 포함돼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셀 업체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만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격이 돼버렸고요. 현재 이런 이제 소재 기업들은 좀 선택 사항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양극판에 이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양극화 물질 그리고 알루미늄 박 CNT 도전체이고 그리고 음극판에서는 음극화 물질 그리고 실리콘 첨가제 CNT 도전체 동박인데 네. 이렇게 이제 재료로 사용되는 기업들이 오늘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IRA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고 어느 기업은 피해를 받고 이런 것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땐 일단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소재 관련 종목들이나 장비 종목들이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을 몇 개 체크해보면 좋겠는데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SKI 테크놀로지를 볼 건데요. 네. 지난 2021년 7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종목이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업체이고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생산 기술을 독자 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하면서 현재는 세계 최고 품질의 이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 충청북도 증평 그리고 청주의 소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창저우 그리고 폴란드 이 실롱스크의 해외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폴란드 쪽의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여기서 일단 이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이 생산 능력을 많이 이제 보유한 이 SKI 테크놀로지의 물량 공급을 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2023년 한 2, 3분기 정도 수준에 지금은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현재는 점쳐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도 있어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일단 9만 5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9만 5천 원 이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이런 수혜들이 넘쳐흐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눌려있고 안 가던 SKI 테크놀로지도 결국에 오늘은 시세를 분출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그럼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대표님?
네, 이번에는 SK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계열로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인 전지박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고 또 이 폴리우레탄 원재료로 사용되는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필름 사업도 일부 이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동박 관련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속회사 SKFT홀딩스를 통해서 이 SK넥스 실리스라는 이 동박 제조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재인 동박 관련 기업으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 시세가 그대로 좀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급이 지금 매수 수급이 좀 더 우위적으로 좀 들어온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좀 일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만 2천 원 정도 라인에서 한 10만 6천 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다시금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한 12만 6천 원에서 13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C와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두 가지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의 키워드 미국 IRA 수혜 관련해서 하창원 본부장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 보시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IRA 법안 수혜 종목,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홀딩스. 네, 오늘 좀 많이 밀리네요. 네. 약간 좀 갭을 메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 수직계열화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원료 부분을 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번에 세부 법안 안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부분들이 조금 승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또 4월 26일 이후에 또 중국 외에 지역에서 좀 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또 긍정적인 또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리튬주들이 또 장중에 또 좋은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호수에 대한 이런 지분이라든지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엠텍이 거기에 좀 시장에서의 좀 인기를 끌어서 그 종목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런 실적이라든지 흐름들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그룹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광석형 리튬 2단계에 대한 이런 뭐 니켈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리오프닝에 따르면 또 이제 철강 쪽에서의 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선택을 했고 또 오일선 깨지 않은 좀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